어, 장류. 생각했다. 오. 자, 오늘 세종시에서 피자를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연 서비스를 보여준다고 해요. 직접 앱으로 피자를 주문하고 내가 있는 위치까지 드론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비대면 시대죠. 여러분들 뭐 배송받고 음식들 배달 요청했을 때 비대면 신청으로 해서 만나지 않고 받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아예 드론으로, 완전한 비대면이죠. 드론으로 바로 쏴주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소음은 얼마나 심할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에 와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해 볼 겁니다. 일단 주문을 해 볼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은 드론 전용 세트가 있어요. 드론 전용으로 하면은 배달을 옵니다. 여러분들 드론들 많이 날려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GPS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쓰다 보면 내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이번에 오는 이 배달용 드론은 단순히 내비게이션에 있는 GPS만 쓰는 게 아니라 MBC RTK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지국들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전파들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한 번 더 보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GPS를 쓰면은 오차가 한 10cm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는데 옆으로. 근데 RTK 기술, MBC RTK 쓰면은 1, 2cm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럼 정확하게 저 파란색 원 안에 딱 들어가겠죠. 네, 지금 오고 있답니다. 오고 있어서 여기 그 안전요원 분들이 지금 서 계시고 있어요. 제가 주문한 피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 저기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프로펠러 소리가. 아, 이제서야 조금씩 들린다. 이 정도면 배달할 때 소음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왔을 땐 좀 크게 들리네요. 근데 거의 신경 안 쓸 정도입니다. 어, 착륙. 착륙했다. 가면 되나요? 오. 아, 여기 보니까 비밀번호가 있어요. 아까 듣기로 아무나 못 가져가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밀번호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아, 자동문이 아니네요. 여기 있다. 피자랑 콜라. 오케이, 오. 학원에 하고 나서 받아주고. 신기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저렇게 배터리를 또 갈아줘야 되구나. 물론 시연 중, 행사 중인 드론이긴 하지만 이렇게 날라오고 왔다 갔다 자주 하다가 배터리가 만약 부족해지면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배터리를 갈아주고 있는데 현장에 항시 대기해야 되는 건지, 특정 배터리 이상이 사용되면 다른 드론으로 자동 교체해서 날아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해결 과제겠죠. 아까 보니까 드론이 그냥 팍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 프로펠러가 슝 돌다가 슝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자마자 바로 슝 날아가는데, 날아가기 전에 예비 동작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날아가는데, 바로 날아가기 전에 뭐 신호음을 보낸다든지 해서 주변에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학 유튜버 지식인 민환이라고 하고요. 예, 예. 제가 듣기로 이 드론 배달 체를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근데 이 드론 배달 할 때 주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출발을 하면 모든 게 자율로 움직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네. 관제사가 미리 지정된 경로를 설정을 하도록 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해서 출발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이 도착 지점까지 전부 자율로 비행해서 착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대씩 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게 완전 상용화가 되고 또 서울에서도 규제가 완화돼서 한강공원 이런 데 치킨 배달이 이게 엄청나게 진행이 되면 드론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닐 텐데 그때 뭐 하늘에 신호등 체계 이런 게 만들어질까요? 국토교통부하고 네.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이러한 하늘길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네.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움직여야지만이 부딪히지 않고 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공항에서 관제탑에서 보는 그거랑 또 있겠네요. 비행기들 그렇습니다. 항로 미리 정해진 대로 가는. 예, 이렇게 넓은 장소 말고 개인이 책이나 물건들을 배송했을 때 그때 만약에 드론을 쓴다면 집 앞까지 갈까요? 아니면은 공용으로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을까요? 헬기나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좀 밀집돼 있는 좀 네. 작은 규모로 만들어지겠지만 그래도 네.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하는 것은 제한이 되고요. 특정한 지역에 내리게 되면 거기부터는 앞으로 자율 무인 주행 차량에 의해서
가정과 연계되는 네.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만인 완전한 딜리버리가 될 것입니다. 미륵장이네요. 그리고 저 그리고 지금 배달할 피자와 콜라가 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 카메라 뒤로 저 나와주세요. 뒤로. 오, 잠깐만. 이륙 준비하고 출발하고 또 점검하고 이륙 준비하고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도 또 한 대 가네요. 한 대씩 한 대씩 막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작전 지역에 보급소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 드론을 가지고 실내 넓은 공간에서 짜장면, 컵라면 붙여가지고 배달해 주는 걸 제가 해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직접 배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얼마짜리 드론이요? 저거는 140만원. 140만원? 예.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했던 게 아, 실현화되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중요한 건 제가 사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는 지금 안 되거든요. 이게 빨리 서울에도 규제가 완화돼서 한강까지만이라도 배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